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학점 인정 신청 중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격이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학점 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으로 들어가 주세요. 학점 인정 대상 상단에 자격을 선택한 뒤 탭의 하단 메뉴 중 자격 학점 환산을 클릭하여 희망 전공, 자격명, 취득일을 입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알림마당, 자료실, 자격학점 인정 기준 탭을 선택하면 최근 고시된 자격학점 인정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격학점은 학위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증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 학위에 따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1번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2번 학점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점 인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 시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점 인정 신청 메뉴에서 안내사항을 살펴본 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준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학점 인정 신청 페이지에서 자격 탭을 선택하여 안내문을 숙지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명, 취득일을 입력하여 검색한 뒤 자격명을 클릭합니다. 자격 신청 목록에 나의 자격명 및 취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면 자격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신청 목록을 클릭하여 학점 인정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최종 자격 신청 목록을 확인하시어 전체 선택 또는 개별 선택하여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씩 발생합니다. 만약 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학점 인정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점원을 추가로 입력한 후 함께 결제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퀵 링크를 통해 원하는 학점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기관 신청 학습 과정 목록에 내역이 있다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된 과정이므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학점 인정 신청, 제출 서류 안내, 학점 인정 신청 탭을 선택하여 자격 증빙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격의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현재 신청 현황에서 처리 중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점 인정 신청 중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